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영입니다.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흔히 주사라고 부르는 안면홍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사는 얼굴에 구진이나 농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거나 혈관 확장을 주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면부에 붉음증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주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치료로는 혈관염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구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국소메트로니다졸 그리고 국소이버맥틴을 사용합니다. 또한 약과 함께 V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홍조 환자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치료받는 것과는 별개로 생활습관의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재발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젠틀 스킨케어입니다. 홍조 환자분들은 피부가 예민하고 쉽게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스킨케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세안을 하실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고 문지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극감이 없으면서 약산성의 세안제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이후에는 피부 장벽을 위한 좋은 보습제를 잘 도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것도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단순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붉음증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조 환자분들은 특히 선크림을 잘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선크림 중에서도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이 흔히 무기자차라고 부르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즉 유기자차와는 달리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열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홍조 환자에서 더 추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화 요인 피하기입니다. 홍조는 햇빛과 감정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악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봤을 때 첫째,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와 둘째,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로는 바람, 추운 날씨,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것들이 있겠고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로는 과도한 운동, 술, 뜨거운 목욕, 맵고 뜨거운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육이나 토마토 같은 음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홍조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의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